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후보들 간의 연대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상이몽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지용 기자가 분석과 전망을 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광주시장 일부 후보자들이 빠르면 다음 달 초쯤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3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강기정 전 의원과 민영배, 최영호 청장이 만나는 만큼 후보자 간 연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주의 젊은 정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연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강기정 전 의원은 공동정책토론회 제안을 내세우며 단일화를 포함해 사실상 후보자 간 연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약하고 반 이용섭이라는 역풍도 우려돼 합종연행 카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컷오프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지속적인 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각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정치 행보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연대나 단일화 성사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에 따라 후보 간 합정 연행의 폭과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